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을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노들섬 라이브 공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324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해 13.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의 파트너로 이루어진 100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강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와 그 주변에서 피칭 대회, 제품 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피칭 대회를 통해 선발된 30개 팀에게는 강한 소상공인 인증서와 함께 2XL 성장 프로그램에 사용될 사업화 자금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네, 소상공인으로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약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 당연히 그 지원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세계 요리 쿠킹 클래스 마이컬처이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오디션에 지원한 부분은 저희 레시피북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패키지 정도 개발하는 비용 개발비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지나면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사업을 좀 더 성장시켜 나가 봐야겠다라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사업계획서도 계속 디벨롭 시키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였고 무엇보다 이제 제 자체가 사실 많이 성장된 계기가 됐습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 정책관은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이 코로나로 피해받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며 소상공인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